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SSD 두 개를 일단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알죠? 돈 받고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유료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영상도 이 두 제품 사비로 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P31, 가장 인기에 팔리는 제품, D램이 있는 걸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2, 3, 4, 5, 6, 7, 8까지는 다 D램이 있는데, 9등, 그러니까 D램 리스트 중에서 1등이죠. D램이 없는 제품, 이렇게 들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D램 리스트는 사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사지 말라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진짜 사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비를 준비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부탁해도 되겠죠?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알아봅시다. D램 리스트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위에 게 P31이고 밑에 게 SN580입니다. 이 SSD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읽고 쓰기, 정리하기 등의 전반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컨트롤러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뭐 저장할 때 저장하는 공간이죠.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저장 창고. 그리고 D램이 있습니다. 이 D램의 역할은 뭐냐면은, 컨트롤러가 보통 다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읽어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이 D램은 컨트롤러야 네가 필요한 데이터 어디 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죠. 매핑이 기능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하면 손쉽겠죠. 근데 밑에 SN580 보시면은 컨트롤러는 있어요. 당연하겠죠. 동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장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쓰고 읽기 해야 되니까. 근데 D램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없는 거죠. 그러면 뭐다?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조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D램이 없는 제품을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과연 D램 없는 제품은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가?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D램이 있는 하이닉스 P31의 제품의 성능은 순차 읽기가 3500, 순차 쓰기가 3200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나오는지 크리스탈 마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돌려보셔도 됩니다. 크리스탈 마크 돌리는 시간 좀 걸려서 다 돌려왔습니다. 돌려오고 보니까 3300에 3200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받은 건 3500에 320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읽기 속도가 P31이 지금 200 정도 처지는 것 같은데 제품 불량일까요? 아닙니다. 제품 여러 개 돌려보면 3400 나온 놈도 있고 3500 나온 놈도 있고 3300 나온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정도는 제품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불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보드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정도면 정상 범주라 보면 되겠네요. 3300에 3200의 스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화에서 보면은 이 D램 리스트 제품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SN580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4150, 쓰기도 4150으로 뛰어난 속도로 보여줘요. 비교적. 크리스탈 마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니까 메뉴의 두 항목만 살짝 보면 되겠죠. 4170에 4150, 거의 스펙에 준하는 성능 혹은 더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자, 요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D램 리스트 제품이 D램이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SN580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가격 차이가 꽤 크더라고. 요거는 14만원, 요거는 9만원, 9만짜리가 더 좋은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바꿔는 리뷰를 했을 때 잘 안 찍는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돈을 바꿔도 솔직히 이거를 찍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리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 다른 리뷰어분한테 들었습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돌리면은 D램 리스트의 약점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요. 일단 D램 있는 제품 돌렸을 때 기준을 봅시다. 무려 20분 가까이 돌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기 좀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약 10% 구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속도에 가까운 쓰기 속도가 나옵니다. 약 2000
700 정도 나오죠. 맞죠?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출렁이죠. 막 1500, 1200 이렇게 막 출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700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50% 구간이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채웠으면은, 계속 꾸준히 느린 속도가 나옵니다. 얼마? 730에서 780까지요. 평균적으로 한 750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가득 찰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나레온 더티 테스트는 여러분 용량을 완전히 비워놓고 쓴다 쳤을 때 0부터 1테라면 얼마다? 930기가까지 쓰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인데요. 처음에야 SLC 캐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나오더라도 SLC 캐싱 구간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민낯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까지 속도가 떨어진지. 이 제품은 P31 제품은 약 740 정도까지 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렌리스 제품은 어떨까요? 디렌리스 SN58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4000의 속도, 3000 중반의 속도, 아주 준수한 속도가 나옵니다. 3000초까지 떨어지기도 하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한 3300, 3400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구간이 넘어가니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300, 500, 1500, 뭐 잘 나와야 1500, 270. 네,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어느 정도 구간 지나가니까 1000 단위는 거의 안 나오고 계속 300, 400만 나옵니다. 200대 초중반까지도 자주 떨어지고요. 맞죠? 그 속도가 계속 유지돼서 계속 이런 낮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200대에서 400대까지. 그 테스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시간이 아까 전에 건 18분에 끝났어요. 대충 얘는 26분, 27분 정도 걸렸어요. 요거를 표로 정리해, 아 표가 아니라 스크린샷을 찍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P31이 처음에는 이제 속도가 더 느립니다. 처음엔 속도가 더 느렸는데 대략적으로 내려 보기 쉽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10% 구간, 약 10% 구간이 얼마 나옵니까? 27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게 출렁이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출렁여가지고 이 값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50% 구간쯤 됐을 때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 일정하게 나오는 구간이 약 7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캐싱 끝나면은 740이고 캐싱 중일 때는 2700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SN580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평균 잡아서 약 37%쯤 되고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뒷구간 35부터 100%까지 요 구간은 아까 얼핏 보시면 알겠지만 200 후반부터 400 중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00에서 400 사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끝날 때쯤 되면은 끝날 때가 아니죠. 중간 시간 지나가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요.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17분 38초에 끝났는데 얘는 테스트 끝나는 게 무려 26분 57초로 약 9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9분. 1테라 다 채우는데 SN580 훨씬 느리더라고요. 이게 디렌리스의 민낯입니다. 디렌리스는 SLC 캐싱이라고 합니다. 요 구간을 SLC 캐싱. 요 구간이 끝나는 순간 속도가 크게 떨어져요. 물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성조야, 이거는 뭐 SLC 캐싱이 무려 350기가쯤 버티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평소에 이거 다 쓸 일이 절대 없지 않냐? 절대 없으니까 당연히 디램지 사서 이 빠른 속도로 쓰는 게 가성비 좋게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할까봐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여러분 C드라이브 용량 얼마나 채워 쓰고 있나요?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20% 이하로 쓰시는 분들 좀 보이던데 댓글 보니까 C드라이브가 있고 D드라이브, E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드라이브는 적게 용량을 쓰고
나머지의 영상, 게임 같은 거 다 까는 거죠. 여기 15%인 분들도 그렇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앞에 20%쯤 되는 분들은 드라이브를 여러 개 쓰기 때문에 C드라이브를 안 채우고 있는 거고, 드라이브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안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50%를 초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0%의 유저가 50%, 60%, 심하면 80%, 90%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댓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설문조사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렇게 뭐 0%부터 시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50%쯤 채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채워 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P31 대략적으로 50% 제가 채워놓고 돌렸어요. SSD 캐싱 구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전에는 대충 90기가쯤 됐죠. 90기가쯤 됐는데 지금은 90기가가 안됩니다. 여기가 46%쯤 되는데요, 46%에서 43% 구간 정도까지죠. 대충 2.5% 밖에 안되니까 50%쯤 채우니까 SSD 캐시 공간이 확연하게 줄었다. 대략적으로 30기가? 뭐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SN580도 실제로는 SSD 캐시 공간이 많이 줄었죠. 반쯤 채우니까 여기가 46%, 여기가 28%쯤 되죠. 그러면은 대충 18%쯤 됩니까? 18%면은 190기가쯤 되나요? 190기가 안되죠. 170기가? 170, 180기가 차이쯤 되겠네요. 아까 봤을 때 350기가였잖아요. 350기가에서 거의 절반이 잘려나갔죠. 용량이 채우면은 저 캐싱할 수 있는 구간도 줄어들어요. 왜? 기존 저장공간 일부를 SSD처럼 동작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용량을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80%쯤 채우면은 이 구간이 더 축소가 되겠죠. 80%쯤 채웠으면 200기가쯤 나왔을 거 아닙니까. 200기가에 37% 하면은 얼마쯤 됩니까? 한 70기가쯤 맞죠? 70기가쯤 되죠. 7, 80기가 수준으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돌렸을 때 이 게임의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요새 뭐 저용량 게임도 40기가쯤 하고 고용량 게임이 200기가쯤 합니다. 뭐 여러분이 한 60% 채웠다 치면은 SSD 캐싱 구간이 끝난다고요. 끝나고 난데 확연하게 느려지는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확연하게 느려지는 구간 들어갔을 때 분명히 D램 있는 애가 더 잘 버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D램 리스가 쓰레기네요. 그럼 D램 리스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C드라이브로 쓰면은 하나밖에 안 달고, 그럼 D램리스 썼을 때 용량 막 70% 80% 채우는 구간이 너무 많으니까 D램리스가 떨어진 거를 내가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D드라이브 쓰면 어떻게 될까요? D드라이브 쓸 때는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둘 수가 있잖아요. 뭐 2테라 같은 거 사서 한 1테라만 채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캐싱 구간이 충분하겠죠. 한 300기가 캐싱 구간 되니까 게임 하나 다운받는다고 해봤자 금방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속도가 안 느려지고 캐싱 구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드라이브로 쓸 때는 이 D램 리스가 별로로 생각하는데 부 드라이버, D나 E 드라이브로 쓸 때 게임 깔거나 좋은 영상 다운받을 때, 무슨 영상인지는 비밀입니다. 아주 좋은 영상, 그런 영상 다운받을 때는 부 하드로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격이 싸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지금 P31이 그냥 유독 SLC가 짧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런 표를. 그러면 여기 SLC 구간을 적어 놓는데 P31이 옛날에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세가 200기가, 300기가 정도 주거든요. SLC 구간을. 근데 얘는 100기가 정도밖에 안 줍니다. 당장 P41만 사도 200기가 줘요. 꽤 넓게 주죠. 마이크론 T500도 250기가 주고, 같은 회사의 SN850X 같은 경우에는 300기가 가까이 줍니다. 이걸로 재면은 당연히 580이 턱도 없이 지죠. 얘가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얘는 이 시간 동안 6000 정도의 쓰기 속도를 계속 버텨줘요. 300기가까지 쭉쭉 내려가면은 그래도 쟤네들은 비싸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뭐 13만원에 줘야 돼.
비싸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쭉쭉쭉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저렴한데 그 SSD 캐시 공간이 긴 애들도 있어요. 지금 12만원에 D램도 있고 SSD 캐시 공간도 긴 제품도 있는 거죠. 이런 거랑 비교하면 뭐다? SN580이 처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렸는 거는 P31이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P31이 너무 저 구간이 짧아서 그래서 비교적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강점이 있더라도 그 강점이 크게 발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SSD 캐싱 구간이 충분히 긴 제품을 쓰신다면 용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더라도 최대 쓰기 속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게임 하나 다운받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SSD 볼 때는 아까 봤다시피 그냥 단순히 벤치틱 돌려놓고 빠르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메모장에 적어놓을게요. SSD 볼 때 기본 성능만 본다면 초보, 왕초보 잘못 산 겁니다. 왜? 저 기본 속도 유지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저것만 보면 왕초보예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된다? SSD 캐싱 구간의 길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품 출시될 때랑 다르게 뒤로 가면 뭐 길어진 게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로 저걸 늘려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의 길이를 벤치 볼 때 자세하게 보세요. 이거 안 보여주는 리뷰 있잖아요. 걸으세요 그냥. 왜? 이 구간이 짧거나 아니면 이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순간 아, 이 제품은 저평가받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는 겁니다. 저걸 안 보여준다면은 그 리뷰 보지 마세요. 솔직히 볼 값어치가 없어요. 저게 저렇게 중요한데 안 보여준다니까. SLC 캐싱 구간의 길이를 보셔야 되고 그 캐싱 구간 이후의 속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캐싱 구간이 용량이 좀 차면 자꾸 짧아지잖아요. 맞죠? 용량 차는 만큼 줄어들어요. 왜? 기존 공간을 SLC 캐싱 구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속도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버텨주냐가 SSD의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재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률.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P31이 저 SSD 캐싱 구간이 짧고 캐싱 구간 끝나고 난 뒤에 속도도 뭐 700 정도로 기본적으로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불량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얘가. 얘 같은 경우에 저희 매장 기준 1200개 판매했을 때 1개 불량 나왔습니다. 0.1%가 안 되는 거죠, 불량률이. 보통 이런 많이 쓰는 디램리스 제품들은 불량률이 1-2% 가까이 될 정도로 좀 높습니다. 그나마 웬디 제품은 그만큼 높진 않아요. 웬디 제품 말고 제가 그 굳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파이슨 E19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불량률 1%가 살짝 넘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안에 그래 이 불량률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솔직히 알기 좀 어렵겠죠. 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삼성 하이닉스 제품들이 보통 1% 불량률이 안 됩니다. 파이슨 제품들 불량률이 1-2% 사이쯤 되고요. 실모나 아니면은 저 더 떨어진 애들 있어요. 어떤 제품이냐면은 마벨 거. 마벨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이너그릿 이런 애들 있죠. 중국산 컨트롤러 썼는 거. 이런 애들은 좀 더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런 애들은 막 4% 5%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봐가면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SSD 사실 때.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디램리스는 정말 노드아벤가 했을 때 솔직히 이런 이제 디램리스 중에서 판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요런 제품 쯤 되면은 노다까지는 아니에요. SSD 캐싱 구간이 충분히 길고 기본 속도가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 불량률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부 드라이버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 안 나가는 메이저 제품을 OS 깔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요걸 부 드라이버로 쓴다면 가성비 있게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디램리스는 정말 노다빙이라 그랬을 때 일부 괜찮은 제품을 골라 쓰시면 쓸만하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인기 제품이라도 당연히 스펙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SSD 캐싱 구간이나 캐싱 구간 이후의 속도를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사시면 더 좋은 소비가 될 것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지금 쓰기 속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읽기 속도는 왜 얘기하느냐? 읽기 속도 얘가 더 빠르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읽기 속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예전에 찍었는데 안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가장 빠른 SSD 치면은 SS 말고 SSD 치면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 영상 보시면은 정말 빠른 PCI 5.0 SS까지 집어넣고 뭐 부팅 속도, 게임 로딩 속도 이런 걸 비교합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기 속도는 따로 얘기 안 한 겁니다. 일부러 패스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돈을 쓴 시선조절을 위해서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